자스민, 아 46분밖에 안 된다. 자, 제 거는 요거 샥스핀이 들어간 게살스프. 요거는 샥스핀 빼고 게살스프 듬뿍. 잔이네. 잔이네. 게살스프 먹겠습니다. 게살스프. 게살 샥스핀. 샥스핀이 보이네. 샥스핀이 있습니다. 당연히 크레미 같이 보이는 것들은 게살. 요 샥스핀. 어, 잔인해. 샥스핀 식감이 느껴지네요. 이게 오늘 복날이라서, 중복이라서 황제 보양식 코스 뭐 이렇게 잘 모르는데 요 앞에 분이 맛있는 거 먹고 힘내라고 사주셔서 샥스핀을 먹습니다. 잔인해. 보양하라고 사주면서 계속 먹을 때마다 잔인하다며. 아, 샥스핀 먹어. 잔인해서 너무 방법 너무 방법이 잡는 방법이 어떤 식감이에요? 냈을 때 원샷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딱 속을 보호할 수 있네. 일품 진로가 없어갖고 하요 25도짜리. 품에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에 다진 새우를 많이 뜯었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해산을 있죠. 들으셨죠? 뭐 잘 못. 해삼이랑 새우볼. 해삼 새우볼입니다. 깨물어서 단면 보여요. 어, 근데 그런 걸 보여달라는 분도 계시고 더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니? 그게 왜 더럽다는 거야? 맛있죠? 네. 우리 매콤한 그 소스 맛인데 당수 소스 맛인 것 같은데요. 겉은 해삼, 속은 새우. 겉에 속세. 진짜 입 짧은 분이 계셔가지고 예, 조금씩 더 얻어먹고 있습니다. 치얼스 건배.
팀에 나오는 음식인데 아... 무조건 좀 부드러운 새 쪽은 저희가 조금 더 드리는 거라서 네. 써서 자 요거 채소랑 곁들여서 이렇게 소스랑 먹는 거. 자 오리 맥살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경 오리 시원하게 빨리 먹겠습니다. 왜 껍질? 전병에 싸서 드시려는 게 아니야. 저기 전병에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아니 그걸 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돼?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 저 접시 앞 접시 앞에 갖다 놔. 어디 엄마세요? 설탕 살짝 찍으랬더만. 시키는 대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먹어라. 왜 오리를 시켰는데 껍데기만 먹어야지 껍데기만 나오는 거지 이랬는데. 북경 오리는 껍데기가 예술이 포인트예요. 살은 거의 버려요. 신기하네. 와 근데 여기 딱 맛있네요. 이리 이리 치우고 이거 앞접시를 안 보였어. 전 빨리빨리 먹는 거 좋아해서.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그래서 껍질만 먹는 거구나. 어디 가야 되나 손님들 드셔보세요 하시네. 칠리 이거 로브스터입니까? 로브스터. 칠리 로브스터. 이거 보십시오. 이 마늘 로브스터입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네. 내 머리통 때문에 여기 있으면 버섯. 빌레로이 보르세네 파트라. 새우. 대장. 이게 뭔가 술 먹은 것 같지가 않네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소주지. 칠리 안주 드셔보시겠습니까? 근데 업무하기 되게 힘들어요 아이폰으로.
밋밋하고 연결하기도. 와, 내장에서도 마늘이 느끼지네. 신기하네. 보양이 되는 것 같네요, 중국에. 에? 중국에 고향이 된다고? 보양이 되는 것 같네요, 이 중복에. 아, 오늘 중복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형제 보양식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중복을 안 따려서. 자기를 위해 제일 맛있는 부분을 남겨놨어. 이 게살 그리고 게다리에 예. 이 소스 찍어서 그거를 제가 주고. 좀 머리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에 이 소스 찍어 먹어. 예, 게살을 이 소스 내장에 찍어 먹으라고 주셨네요. 달게 받겠습니다. 이 비주얼을 지금 보면, 예. 와. 불면증 달아날 것 같네요. 내장 맛있지? 원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어지럽긴 한데 기토산 같은 것들은 많이 먹으면 어지러워? 딱 두 번 느껴봤습니다, 그거를. 아, 예. 이제 그만 드세요. 뺏겠습니다. 좋은 것들이 들어있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호텔 책임. 본인 책임이 아니고 착수핀이 또 들었네. 노루공댕이는 아닐 건데 착수핀 맞는 것 같은데. 착수핀이에요. 흰 목이버섯. 이건 뭐지? 버섯. 좋은 버섯인 것 같네요. 송인가? 송이버섯. 관장. 국물 드셔도 돼. 깔끔하네. 삼계탕보다 덜 기름지고. 더 이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네, 많아요. 기름 거의 별로 네. 없네요. 네. 삼계탕이나 그런 거 기름지지만 맛. 와, 해산도 들었고 많이 들었네 뭐가. 좋은 거 다. 바다에 좋은 거 다 들었고. 소고기도 들었네. 소고기. 보라? 보라.
발삼. 배추? 이것도 괜찮네요. 자극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봄날에 보양식으로 되게 좋아요. 기름지지 않아서. 좋은 걸로. 이게 너무 비싸면 차라리 이렇게 코스로 먹는 게, 여러 가지 음식 먹는 게 더 낫겠네요. 국물 다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뭐 중국 냉면. 요 겨자랑 뭐 식초랑 겨자랑 뭐 하여튼 뭐 넣어서 소스 넣어서 먹는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찍었어야 되는데, 위에서 보여주면서 아까 음식들 다 저런 기스면. 아, 가격 비싸니까 다 먹어야겠죠. 됐어? 해삼도 있고. 겨자를. 안 드신다고요? 저 뭐 지금 식초만 조금 넣었거든요. 그래서 식초 맛이 나네요, 그냥. 중국 냉면에 새우 들었고, 관자 좀 많이 들었네요. 해삼 들었고. 전복. 얘는 전복이네요. 전복 들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파리? 해파리. 와, 해파리는 먹네요. 오이. 면조육이 달다. 어, 먹으라고 음식 남기고 아깝거든요. 막 말하는 건데 저는 남기지 않습니다. 말 먹기 때문에. 맛있네, 얘도 맛있네. 근데 내용물이 이게 훨씬 낫네요, 훨씬. 많이 들었네요. 가성비는 얘가 훨씬 낫네. 여기서 가성비 따지면 안돼. 아니 어차피 올라야 되니까. 예. 정해서 후식 올려드릴게. 네. 그냥 천천히 먹어서 음식을 먹고 음미하면서 먹어서. 면은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나 해파리. 해파리 왜 많죠, 근데? 면도. 평양냉면 아이가 이 정도면. 자, 이 뭐, 하여튼 뭐, 이 디저트랑 저는 페퍼민트 따뜻한 거로. 요거는 커피랑 이거 이렇게 하고 마무리입니다. 아, 깔끔하다. 오늘 보양 여자친구 덕분에 보양식 제대로 먹습니다, 중국에.